그거랑 비슷하게 한 게 많죠. 만약 뉴욕대는 사람들은 하잖아. 여기에 사람들 대고 생각 뉴욕대 사진 찍잖아. 이게 너도 여기서 찍은 거 그치? 처음에 와서 엄마한테 보내준 게. 아, 저기선 또 유태인들이 좀. 넌 유태인들이야? 뭐 하는 거야? 엄마 이스라엘 그 아. 학교에서 있는 클럽, 엄마 팔레스타인 알지? 학교에서 유대인 클럽, 이스라엘 클럽이랑 팔레스타인 클럽이 있거든? 매년마다 걔들이 서로끼리 뭐 이제 셧다운 하려고 하는 거야. 둘 다 테러 범죄들이야. 뭐. 아빠, 일본이랑 한국이랑 싸우는 거 같아. 대화로 싸우는 거지?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 싸우는 거야? 진짜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은 대학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저희 아들은 경제적인 걸 생각해서 그런지 비즈니스를 전공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학년 때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파이낸셜 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들이 잘하는 건 역사, 히스토리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역사 전공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쪽을 했으면 어떨까? 변호사, 판사, 검사 쪽으로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레코멘드를 했는데 아들은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수업을 해보고는 자기가 아무래도 히스토리 전공을 해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쪽은 수학 쪽에 좀 더 강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B 정도 이상을 나오기가 어려운데 히스토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A 조금 하면 A+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 해준 대로 히스토리를 전공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전공 과목으로 해서 잡을 갖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책들인데 일본이나 중국식밖에 없어. 이렇게 스윗한 저희 큰아들이 제 속을 엄청 썩일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10학년 한국으로 고1 때죠. 대학 가는 시험 SAT를 보겠다고 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 점수를 받고 아들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냥 지금의 학교 성적과 SAT 점수로 조지아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타주 대학교를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도 저는 한국 부모와 똑같이 미국까지 왔는데 아이비리그를 가야 되지 않겠냐, 공부를 좀 더 해라 하고 아들을 엄청 독촉하고 싸웠습니다. 큰아들이 12학년이 되기 전 여름방학에 저는 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SAT 시험을 더 이상 안 본다고 하니 한 달만 공부를 해서 ACT 시험을 보자라고 하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들은 한 달 공부를 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에세이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멘토가 될 아이비리그 다니는 누나를 선생님으로 구했습니다. 아들은 두 달간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죠. 그 누나처럼 집안이 넉넉하지 못할수록 타주 사립대를 갈 수 있고 가야 하고 또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좀 늦었죠. 아들이 10학년, 11학년에 너무 많이 놀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는 타주 사립학교를 서칭하고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학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가고 싶은 몇몇 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정말 가고 싶은 학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었고요. 마지막으로 NIU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 룸 비어있네. 오케이. 여기서 얘기합시다. 뭐도 쓰고 공부하고. 좋다. 아들 책 꺼내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 녀석 쉬고. 상하이 몽 저기 말한 거 네가 저거야? 아, 더 큰 집 저기다. 엄마가 본 저기. 아, 치킨집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밥을? 하나 먹어볼래? 여기서 하나 먹어볼래? 치킨 하나만 작은 거 10% 지금 뭐지? 나눠서 먹어. 엄마는 저기 더 큰 집 저 레스토랑도 가고 싶은데 두부집. 아니, 만약 이거 간 이거 그 작은 애프타이저 같은 거로 먹어보고 싶으면 여기서 치킨 그 네 조각까지 한 예. 한국만 타고 똑같아 아들아. 나 아빠 있으니까. 아, 잔 거 가. 이거 늦어요. 엄마 잔. 엄마 건배하고 넣어줄게. 이거 건배 같이. 아, 건배. 우리 아들들 축하. 그리고 땡큐 고마워. 자, 둘 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미국 생활 잘 하고. 아유, 식당 마신 거야. 땡큐. 엄마 두부 요리를 엄청 먹고 싶었어. 그런 것들이 예의야. 근데 엄마가 생각했던 비주얼보단 좀 흐린데? 아주 매운 순두부 요리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볼 좀 달라 그랬죠. 술 마신 지도 좀 오래됐다. 볼에다 덜어먹자. 여기 이렇게 따르면 7장이 나오는데. 오. 생각보다 얼큰한데 맛있어. 볼 좀 달라 그래. 따라 먹게. 괜찮네. 우리 소시장 뭐지? 짜장, 짬뽕, 장식. 생각보다 너무 작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뭔, 그, 아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만만한 것 같았는데, 어제 대학교 왔었을 때도 많은 것 바뀐 게 있고, 지금 학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되게 늦게 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빨리 했거든? 팔아. 진짜? 사자. 맞아.